귀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 그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보이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보호하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으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하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너의 죄를 위하여서 마병정 장막간에 들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변화를 속하신 주님의 손 십자가에 못박혀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보듬어 주셨네. 거둘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으네. 사랑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하네. 얼굴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 누군 길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에 살게 나도 맹세한 나의 고래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용서하소서. 이젠 그 사랑 정말이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고 살아 우리 주님 아픈 가슴 한중에도 없으시니 먼 길 떠나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워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람 손아이가 이 생명 바도록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님이 인도했네 외모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게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정말이다 이 세상 가는 것까지 늘 내 집중 사모하는 진부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사랑 밑에 내가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험한 길 아주 높도다 내 밤이 아플 적에 그리로 내시야 나대로 내 좋은 친구다 주는 저산 밑에 내가 빛나는 이 땅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얻은 영광 이 세상 끝났던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죽신 미치사 간직되시네 온 세상 날 보여도 나를 돌아보시 주는 첫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구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불을 뿌리니 두렵지 않고 장군이 거봉해 주는 높은 산 속에 맡기시오 내 영혼 원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는 심히 주를 대표하라 주는 첫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오 주님 내 길에 가시니 가득고 갑니다 주님께 기대하시다 가득고 갑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주님께 기대하시다 여호와 기도합니다 주님께 대답하시니 다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특히나 세상 유혹은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절하기가 대단히 힘든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사방에 이 유혹이라는 것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성의 유혹, 물질의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4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연바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썩어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말씀하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았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라 하셨습니다. 그분이 의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때 형상을 너희들이 입었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가리켜서 이것을 벗으라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오기 전에 과거에 살아가던 내 관습, 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 이것을 뭘 말입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 혈기, 세상 정욕, 세상 탐심, 세상 육신의 것들, 거기만 쫓아가던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지금 많은 세상 유혹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 살 때는 술을 즐겼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 술을 끊어야 되는데 이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분도 또한 있습니다. 몸은 교회와 있어도 늘 마음은 세상 가운데 가 있는 구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몇십 년 동안 직분은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어도 전혀 이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유혹이라는 두 단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시려고 불렀는데 이 세상 유혹에 빠져버려서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시려고 했습니다. 택했습니다. 불렀습니다. 우리가 왜 안 됩니까? 자꾸 세상에서 그 관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구습을 쫓아가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는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 행동은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세상 사람의 모습일 때에 하나님은 자꾸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벗어버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세상 유혹에 빠져서 실패한 불행해진 사람들을 먼저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인류 최초에 세웠던 아담 하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 하와는 집요하게 끈질기게 계속되는 마귀의 유혹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먹은 그 결과는 창세기 3장 17절에 땅에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이때부터 땅은 저주로 바꿔버립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가 왔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방주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고 아랏에 도착했듯이 우리는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때에 이 노아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있다 해서 구원이 완성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우린 계속 진행형이에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열매를 보고 그를 알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때가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이 술의 유혹을 못 이깁니다. 구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술을 마셨는데 만취가 띄웠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체를 벗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왔던 그 아들 함이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하체 벗은 것을 전부 사방에다가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허물을 덜쳐내었습니다. 결과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바로 노아의 손자용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세상 유혹 이것을 이기지 못할 때 기다린 것은 불행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과 창세기 1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거했습니다. 하란에 거했다는 것은 거기다 정착했습니다. 이때에 창세기 11장 3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데라가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죽었더라 말씀이 창세기 11장 32절로 마감되고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더니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벨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여기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 때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이 와 있습니다.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른 땅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땅입니다. 말씀이 계속 주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행전
성경 7장 2절에서 3절 4절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7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행전 7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께서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방 거하는 이 땅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11장 11절과 그리고 또 11장 31절 32절, 창세기 12장 1절 말씀과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사건 속에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두 번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다시 말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은 창세기 11장 11절로 또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로 32절에 동시에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 왔을 때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 가라. 두 번 나타났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한번 나타나셨고 하란 땅에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곳이 도대체 성경 강조하는 창세기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 강조하는 이 하란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있는 고향과 가나안 땅 중간 지점입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머물렀을까요? 거기서 발목 잡혔습니다. 무엇 때문에 발목 잡혔습니까? 여기서 성경 강조하는 또 하나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데라가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데라가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때 하나님 계속 나타나시는데 바로 이 데라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많은 데라가 있습니다. 데라는 하나님께서 같이 가라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데라도 친척이고 롯도 친척입니다. 데라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란 땅의 중간 지점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말씀은 계속 주어집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마. 그런데 이 축복이 말씀으로는 들려오는데 현실은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데라가 있기 때문에. 이 데라가 나를 발목 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최대 적은 데라입니다. 이 데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말씀하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과거에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고향 땅에 있던 이 데라 같이 간 것은 왜 같이 갔느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비행기나 자동차가 없습니다.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 모나먼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머나먼 길입니다. 아마 나이 많은 대단히 노쇠한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같이 떠났는데 왜 떠났느냐? 아브라함 입장에 볼 때는 인정 때문에 도저히 부모님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대단히 나이가 많고 노쇠합니다. 어쩌면 병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가다가 지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버지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란 땅에 그대로 머물렀는지 모릅니다. 그대로 머물렀더니 이제는 가나안 땅 가는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 바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하십니다. 너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우리에게 데라가 어떤 것이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아직도 예수 앞에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혈기, 그 혈기 끊지 못합니다.
이 대라 같은 것들이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발목 잡혔습니다. 세상 정욕의 대라, 세상 거짓말의 대라, 그리고 음란의 대라, 술을 즐기는 대라, 무수한 대라가 많습니다. 이것이 끊어질 때, 죽을 때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대라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대라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란 땅에 머물러 버린 이 대라 때문에, 이 대라가 죽을 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다시 부르시듯이 내게 이 대라가 끊어질 때 내 고집이 죽어지고 혈기 죽어지고 내 마음속에 세상 정욕이 죽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또 성경은 롯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이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재물이 불듯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평안하다 평안할 때 한 가지 유혹이 계속해서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유혹이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롯이 소돔을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바라봅니까? 그곳이 가고 싶습니다. 이 소돔은 고모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로 태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어디입니까? 두 가지가 이 소돔에서는 그게 달했는데 하나는 성문화가 극도로 타락했던 곳입니다. 또 하나는 음주문화가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결국 롯은 그곳을 찾아갑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미련을 못 버립니다. 이곳으로 들어갔던 롯의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어버립니다. 한 가지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 롯과 함께 굴 속에 숨었을 때에 그 황급하게 도망 나오면서 이 두 딸이 가지고 나온 것은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보화가, 금은보화가 폐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술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적으로 타락했느냐면 롯의 아버지를 성적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술을 먹여서 자손을 갖자 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태어나게 됩니다.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여기에 부인, 롯의 부인이 있습니다. 롯의 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불타는 소돔 고모라를 빠져나올 때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롯의 아내는 천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뒤돌아봅니까? 불타는 소돔 고모라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음란에 있는 곳이고 쾌락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다 미래를 못 버립니다.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끌려나오긴 끌려나왔지만 소돔 고모라를 잊을 수가 없어서 돌아보는 순간에 그런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불행한 모습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롯의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뒤돌아보면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복음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 있던 나오미가 자꾸만 한 곳에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모압이라는 세상을 자꾸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내가 때때로는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갈등도 옵니다. 자꾸 세상을 보게 됩니다. 결국 모압을 택했던 그는 10년 만에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혼자서 둘째 며느리 루스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전제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그것을 다
탐내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금덩어리가 있었고 신할산 외투 한 벌을 보고 탐을 내서 그것을 훔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알고 자신의 장막에 감춰두었습니다. 감춰두었던 결과는 이 사람들이 그 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처절하게 실패해버립니다. 원인을 모르는 요수와 대장군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도둑질한 자가 있느니라. 그들을 차단해서 멸하기 전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찾아서 범인을 찾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아간은 그 이후에 악을 골짜기에서 그 가족 전체가 돌로 매장이 되게 됩니다. 돈의 유혹에 빠져버렸던 아간의 모습을 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5절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돈의 유혹에 빠져버린 그는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게 되었고 그는 마태복음 27장 5절에 결국은 스스로 목매 달아 자살하게 됩니다. 다 불행하게 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였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돈의 유혹에 빠질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성령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인색하고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겨버렸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지적하게 합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네가 도적질하고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생명을 하나님 거둬가 버렸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사람 영생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다음에 좀 안타까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왔다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구원을 포기합니다. 천국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재물 때문에 이 땅의 물질 욕심 그 유혹은 예수님도 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1년에 지금까지 세상 유혹에 빨려 들어가 버린 그리고 불행하게 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소개되는 이 사람들은 0.001%에도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으며 이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사람들은 전부가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자리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들어올리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인공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7세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애굽이란 낯선 이국 땅으로 갔습니다. 팔려간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시비대장 보디발 집이었습니다. 시비대장 보디발 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 애굽 땅의 바로왕 다음으로 권력 소열 2위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비대장은 바로 왕의 경호실장입니다.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며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으리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요셉은 물건 취급받습니다.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 당시 노예 시장이 대단히 성행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 노예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돈을 주고 사면 사람을 그 사람을 죽여도 이 사람은 살인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어줄 수 있습니다. 요셉이 단순한 생각을 갖는다면 내가 저 여자에게 비위만 맞춘다면 저 여자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저 여자의 말을 내가 들어준다면 나는 이 노예에서 자유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저 여자 눈에 들기만 하면 자신의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애굽에 최소한 어떤 관직이라도 아니면 출세할 수 있다. 이 생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예에서 풀어지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그의 요구를 들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사람이 충분히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이 결과는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국무총리의 자리는 바로 17세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13년 만에 거대한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은 들어올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숭유자적인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습니다. 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80세에 이 사람은 민족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은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 누굽니까? 왕자입니다. 그 당시 제도가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반드시 왕위 계승은 남자만 계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공주는 무남 동녀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자가 왕위 계승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양자를 맞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양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왕이 제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왕학을 공부했고 사회학, 군사학, 경제학, 농경학까지 다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죄를 짓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이 이것이 더 내게는 나는 더 이것이 세상 낙보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 어떻습니까? 세상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면 지금보다 형편이 좋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신과 분별하고 구별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옵니다. 사벌한 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때문에 함부로 살아 상대방들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물질적인 손해도 우리가 감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쁘고 이것이 세상 어떤 낙을 누르기보다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기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무슨 상입니까? 내 천국에 저 장차 돌아가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큰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당하는 이 고난이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내게는 더 큰 재물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이 잘 사는 것보다도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의 고난을 오히려 낙으로 알고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장차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도 모세도 이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시편 84편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나으며 악인의 장막의 그함보다 하나님 문지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예수 안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가 세상 밖의 첫날보다 더 나한테는 좋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큰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 도지사가 되었다 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도지사가 되면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세 사람이 똑같은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니엘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당신들이 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해서 불 속에 던진 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니엘서 3장 성경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지 않아도 내가 불에서 다 죽어도 당신이 섬기는 것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지사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명예, 부귀영화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만든 그런 잡신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세 사람이 불 속에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을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이 불 속에 있는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불 속에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불 속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냐? 바로 누굽니까? 그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들은 불 속에서 걸어나왔을 때 불탄 냄새도 없었고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에 하나님이 그를 더욱 높이시니라. 사드락에서 아벤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어떤지 아세요?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테스트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역시 바벨론의 포로 잡혔다고 국무총리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변에 많은 정적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법을 만들었는데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법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성경은 강조합니다.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동일하게 기도하던 대로 항상 감사 기도하였더라. 이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강조합니다. 이미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성경 또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시대가 있습니다. 왕권이 사람이 두 번 바꿔졌습니다. 정권이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요지부동입니다. 국무총리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계시면 끌어내릴 자가 없어요. 다니엘은 이때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시대에도 형통했는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끝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속에서까지 들어가면서도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믿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중요한 것은 대라 끊어야 돼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십시오. 예수 밖에 있던 것들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이제 내 가정에서 이것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끊어지기만 하면 가난은 주어집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우리의 믿음의 롤모델이 계십니다. 완벽하신 분, 완전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세 가지를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첫 번째는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문제입니다. 아담도 넘어졌습니다. 성경에 소개되었던 세상 유혹에 빠져서 다 넘어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는 문제, 특별히 아담 하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졌는데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세요.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쫓아내십니다.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 세상 자랑을 말합니다. 이 생의 자랑 예수님 물리쳐버립니다.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천하 만국 다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게 절해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리라 말합니다. 바로 보여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안목의 정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력. 주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사탄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을 닮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고 세상 유혹을 끊어버리는 믿음의 오늘 이 시대의 요셉이 되시고 다니엘이 되시고 모세가 되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